깜빡투기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오늘 8월 25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종목 상담 그리고 다음 주 대비해서 업종 대표주들 한번 분석해보는 방송 가져보겠습니다. 자, 전일 해외시장 먼저 한번 체크해보자면요. 미국, 유럽 상당히 낙폭 크게 마이너스 마감한 그런 상황이에요. 다우존스 마이너스 2.37% 하락, 나스닥 3% 하락, 반도체 지수 4.36% 하락, 야, 독일이 1.15% 하락했습니다. 자, 아시아권은 종료되고 난 다음에 미국, 유럽이 떡락이 나왔으니까요. 뭐 아시아권 일단 중국은 0.49% 상승, 니케이도 0.40% 상승 마감했으니 아시아권 마감 잘 했는데, 자, 미국에서 폭락이 났는데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뉴스 통해서 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중국이 현재 미국이 부과하고 있는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10% 관세 매기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응책 내놨습니다. 9월 1일부터 750억 달러 규모로 5,000개의 제품 정도에 5% 내지는 10%의 관세를 중국이 매기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 발표 이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맞대응을 하는데요. 2,500억 규모로 25% 지금 관세 부과하고 있는 부분은 30%로 상향해서 10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 그리고 현재 10% 부과하고 있는 3,000억 규모, 이 부분은 9월 1일부터, 이제 당장 며칠 안 남았습니다. 15% 상향해서 15%로 상향해서 관세 부과하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시장이 또 요동치고 있습니다. 자, 잭슨홀에서 파월 의장이 발언을 했는데요. 시장의 상황 봐가면서 금리 조치하겠다라는 표현만 했을 뿐 금리 인하에 대한 시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여전히 불확실성 있고, 금리 인하 추가를 할 것인지 확실한 기대감 갖고 있지 못하고요. 자, 뭐니뭐니 해도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이 시장의 큰 이슈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진핑이 적인지 제롬 파월 의장이 적인지 모르겠다. 이제 적이라는 표현까지, 자국의 그죠? 단체장이라는 표현이 좀 정확합니까? 어쨌든 그죠? 제롬 파월 의장을 그 적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 과연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관세 전쟁과 함께 부각되고 있는 것이 또 환율이죠. 우리나라 환율 1200원대 밑으로 잠깐 내려가는 듯 했다가 다시 또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요거는 크게 1205원은 그냥 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도가 더 중요한 라인이니까 한 요정도 올려놓으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환율은 현재상 1200원대와 1220원대에서 박스권 이러면서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 고점을 돌파해 버린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제가 전일 파악을 해보니까 중국의 위안화도 좀처럼 7위안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7.6위안 정도까지 찍은 걸로 제가 봤는데요. 중국이 누구 좋아라고 그 밑으로 내보내겠습니까? 그죠? 내려보내겠습니까? 중국은 환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출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국인민은행이 고시에 의해서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좀처럼 환율 조작국으로까지 지정한 마당에 중국이 강수로 나오고 있다. 자, 월요일날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그래서 잠을 많이 좀 설쳤어요. 우리나라 야간 선물옵션 시장에서는 1.48% 하락했습니다. 장대 연봉 그냥 꼬꾸라집니다. 거래량도 제법 컸죠. 외국인이 5,200
56계약 선물 매도했습니다. 콜옵션은 47%, 57% 빠지고요. 풋옵션은 58%, 70% 막 오릅니다. 그죠? 아,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상당히 낙폭 좀 심할 것 같다라는 우려가 듭니다. 자, 전일 코스피 코스닥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오래간만에 들어오고 선물도 외국인이 6,200계약 사줌으로 상당히 비교적 양호한 모습이었는데요. 물론 하락 마감했습니다만 갭 하락 출발해서 갭은 이걸 말하는 거죠. 구멍이 뻥 뚫히면서 밑으로 빠졌다 이겁니다. 갭 하락 위로 붕 떠서 시작하면 갭 상승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갭 하락 출발했으나 이중바닥 형식으로 저점은 더 이상 이탈하지 않고 강하게 반등 시도 나왔는데요. 자, 5일선 돌파 못했고 21선인 1968 여기를 잘 뛰어넘어야 되는데 수급이 아직까지 그나마 양호한 편이 아니라서 적당히 그냥 끌어당기는 정도의 마무리를 했고요. 자, 코스닥은 20일 그리고 5일선 다 돌파해서 양호한 마감을 했는데 하락을 했습니다만 자 이제 이 밑으로 깨고 시작할 것은 자명하다. 그렇다면 다음주 밑으로 만약에 갭 하락에서 출발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양봉 시연하면서 전일처럼 하락해서 시작했습니다만 끌어당기면서 마감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야, 중국과 미국이 큰 원투펀치를 서로 날려버렸기 때문에 그게 쉽사리 하루만에 진화될까 쉽지 않습니다. 걱정이 좀 돼요. 자,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업종 상위 업종 대표주들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체크해보고 마무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우선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전일 시장이 마이너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벌겁습니다. 그죠? 하이닉스 121권에서 반등 강하게 나오는 모습이고요. 외국인 매수세 들어왔고 그 다음에 카카오 여전히 우상향 모든 이평선 밑으로 다 깔아놓고 상승 추세 중에 조금 횡보권을 그리고 있는데 여기 깨지 않는다면 별 무리 없고 시장이 조금만 터 난다면 위로 강하게 갈 수 있는데 시장 상황이 너무 여의치 않은 것이 좀 아쉽습니다. 자, 외국인 매수세 들어왔고요. 최근에 기관 외국인 매수세 자꾸 들어오고 있는 종목 자, 무리 없이 홀딩합니다.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지지부진하게 박스권 막 이루고 있는데 하락하는 다른 종목들에 대비해본다면 비교해본다면 무리 없는 모습이다. 전일 외국계 매수세 들어왔고요. 자, 네이버도 여기 박스권 상단 돌파하면서 강하게 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부위이기 때문에 조금 밀리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조금씩 차익 실현하면서 가고 있다. 차익 실현, 차익 실현. 다 던지지 않아요. 강하게 하는 종목들. 자, 전일도 외국계 매수세 들어왔고, 지금 현재까지 전부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거 맞죠? 그죠? 자, 이렇게 수급이 중요하다. 앞전 출근길 10분, 6회 시장 판단과 수급 분석에 대해서 방송했는데요. 자, 기관 외국인이 한쪽이라도 특히 외국인이 들어오는 종목을 매매해야만 수익률 잘 날 수 있다. 그게 준해서 지금 포트폴리오 운영하고 있는 거죠. 자, 말로는 설명은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 포트폴리오 운영이라든지 매매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삼성 SDI 전일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60일권에서 강하게 끌어당기면서 전전일 매수했던 단가 위로 올라왔으니까 양호 추가 매수 의견도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매수했고 올라갑니다. 무료 방송에서 24만 4천원에 매수하라 전일 아침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여기서 매수하라 했습니다. 사자마자 올라갑니다. 시장이 마이너스였습니다.
앞전 방송 확인해 보십시오. KMW 이거 완전 대박이거든요. 10% 여기서 사서 여기 10% 여기서 사서 여기서 15% 또 사서 8% 이상 지금 한 10% 이상 8%가 아니라 지금 8에다가 5% 더하면 한 13% 한 12% 정도 더 먹어내고 있으니까 완전 효자 종목이다. 자, 우리 팀원이 아마 절실히 느끼고 있을 텐데 5G에 대장 주고 코스닥의 시총 6위 종목이고 우상향 잘하고 있는 종목 손절라인 딱 잡고 차익 실현하고 밀릴 때 고점 부위에서 던져내고 다시 20일 올라타는 모습 보고 다시 사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면서 지금 30% 이상 먹어낸다. 36% 이상 먹어내고 있으니까 상당히 매매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 자, 믿지 못하겠으면 닥터K 주식 아카데미 방송 밑에 링크 걸려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 안 눌렀던 구독도 눌러주시고 닥터K 주식 아카데미 링크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십시오. 그죠? 자, 텍스트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카페가 훨씬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그죠?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KMW 수익 그죠? 네이버 뭐 카카오 등등등등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일 기가 내고 있는 쌍끌이에요. 그죠? 가는 놈만 가는 차별화 장세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디가 간다? 자, 삼성전자는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SK하이닉스 삼성 SDI를 비롯한 IT 3인방과 자, 현대차 좀 주춤합니다만 기아차 그죠? 현대모비스를 필두로 한 그죠? 자동차 강세고 그 다음 5G는 KMW와 오이솔루션 정도 관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RFHIC 분명히 관심 있다 그랬습니다. 날라갑니다. 그죠? 여기 딱 있죠. 이거 어제 오늘 올려놓은 거 아니에요. 관심 종목군 안에 있는 종목들 급등인 종목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앞전 방송하고 한 비교해 보십시오. 빠진 건 몇 개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추세 확 무너지고 이런 건 이제 정리해 나가고 빼고 나머지 종목 괜찮은 종목들 자꾸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보십시오. 종목들이 다 우상향 틀어내고 나니까 강하게 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T 전기전자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5G 그리고 최근에는 포털 로만 말씀드리기엔 너무나 이제 광범위한 쪽으로 사업 영역 확대해 나가고 있는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이런 종목들은 핀테크 쪽으로도 점점 사업 영역 확장해 나가고 있고 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으니까 들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풍국 주정은 여기 무너뜨리지 않으면 18,500원권 무너뜨리지 않으면 한번 추가 상승할 수 있는 탄탄하게 받쳐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소차 섹터거든요. 수소차가 최근에 좀 비교적 괜찮아요. 일진다이아 그죠? 괜찮고 자 일진다이아가 전일 매수 타이밍 넣긴 나왔어요. 평소 이야기하는 거 하고 다른 거 있습니까? 올라가고 눌려주고 다시 재반등할 때 그죠? 여기도 있을 겁니다. 일진다이아 여기 있죠? 그죠? 이렇게 보시다가 돌려보시다가 타이밍 넣으면 딱 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후보 선수들을 이렇게 뽑아놓은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추세가 조금 무너져 있기 때문에 별로 관심 없고 풍국주정 그죠? 일진다이아하고 풍국주정만 관심 있어. 왜?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놓고 여차하면 이제 띄울 기세니까 그죠? 다른 건 밑으로 쳐져 있으니까 관심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나 최근에 동이 수소차 섹터에 있는 종목들 같이 좀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니까 일진다이아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좀 대기했고 그 이전에 이제 여기 위에 있을 때 풍국주정을 매수하라 그랬다. 19,700원권에서 매수하라 그랬거든요. 이것도 수익 났었어요. 그죠? 밑으로 바로 안고 꼬라졌습니다. 그래서 닥터K가 제시한 종목들 대체적으로 추세가 양호하고 시장에서 그래도 테마가 도는 종목들 적절한 추세 초입에 말씀드리기 때문에 크게 당하는 경우가 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보고 계신 분들 출석체크 한번 해요. 어떤 분이 보고 계신지 자
혼자서 하면 잘할 수 있는데 재미 하나도 없어요. 궁금한 종목들, 종목 상담도 가능하니까 한번 올려보시고, 자, 올라오기 전까지는 시총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셀트리온 여러분들 관심 많으시니까 셀트리온 삼형제를 비롯한 제약바이오 한번 체크해 볼게요. 셀트리온 5일선 위에서 강하게 반등 시도 나와야만 20일권 저항인 16만원권 뛰어넘으면서 추가 반등 기대해 볼 수 있다 했는데 밑으로 5일선 밑으로 깨졌어요. 그러면 별로 좋은 상황 아닙니다. 이제 5일선이 저항의 역할을 할 거예요. 자, 15만 3천원, 15만 3천원 위에도 16만원권인 21선의 저항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이니까 여기 위로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가 중요한데 시장 상황 안 좋으니까 밑으로 처지기가 확률이 더 높겠죠. 13만 7천원 저점을 만약에 강하게 또 위협한다면 겨우 이제 반등 시도 나왔던 거 그대로 또 무너지기가 십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규 매수 의견은 전혀 바이오 쪽에 드리고 있지 않고 있죠. 몇달 전부터 바이오는 안 좋으니까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20일 강하게 돌파 여부 체크해야 되고 밀린다면 38,000원권까지 충분히 밀릴 수 있는 모양이고 저점을 강하게 이탈한다면 매우 좋지 않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동일합니다. 자, 왜냐하면 다 똑같은 모습으로 20일, 5일의 저항을 딱 이렇게 받는 모습으로 지금 주가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 있는 저점을 깨버리면 매우 좋지 않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휴젤은 추세가 그나마 무너진 지 얼마 안 됐고 반등 시도 무너지더라도 반등 시도 강하게 나오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하나. 단기적으로 여기 박스권이다. 34만 2천원 밑으로 깨고 내려가면 좋지 않고요. 38만 7천원을 강하게 돌파하고 42만 8천까지 돌파 시도 넣고 눌려줄 때 40만원권 정도는 한번 관심 가져볼 필요 있는데 결론은 우하락할 때 하지 말고 돌파 이후에 눌림목 줄 때까지는 기다려 보셔라. 그게 핵심이에요. 닥터K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첫 번째 요인이 그겁니다. 첫 번째 요소가 이렇게 우하락하는 거는 건드리지 말자입니다. 우상향하는 거 건드리자. 적어도 이렇게 우상향 돌려낸 것, 그죠? 우상향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것을 해야 주가가 잘 가요. 그죠? 왜? 돌파해냈기 때문에 밑에 이평선들 내지는 밑에 매수했던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와 반면에 우하향하는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와도 왜 자꾸 튕겨 내려오느냐? 이평선의 저항을 받는데 이평선이 뭐냐? 일정 기간 동안에 가격의 평균을 나타내는 선인데 그럼 여기 위에 있는 단순하게 간단하게 최근만 봐도 여기 위에 있는 매물들의 저항을 자꾸 받으니까 올라오면 튕겨 내려오고 올라오면 튕겨 내려오고 하는 것입니다. 고정열님 반갑습니다. HLB 단가 남겨 보십시오. 언제 매수했는가? 이제 곧 순서가 오네요. 자, 큰 맥락은 안 좋다가 큰 맥락입니다. 자, 신라젠 그냥 점 하한가 세 번씩 두드려 맞고 비실비실. 그죠? 헬릭 스미스. 그나마 이제 헬릭 스미스가 삼상, 임상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다 나와 있는데 불안해요. 왜 불안하냐? 임상 실패 내지는 임상 취소해버리니까 점 한가 세 번씩 맞으니까 그냥 깡통 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불안해서 바이오 못하겠다 이겁니다. 업황이 좋지 않다 이겁니다. 헬릭 스미스도 강한 반등세는 나오고 있으나 상당히 불안하다. 그죠? 너무 급등 나간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신규 매수는 제약바이오 쪽은 불안하니까 패스하자. 저는 그렇게 의견 제시합니다. HLB. 33,000원에 매수해서 4,500원에 매도. 후, 다시 매도할까? 매도했습니까? 매도 안 했습니까? 매도 했는 것 같은데, 그죠? 와.
잘했어. 여기 뭡니까? 60일에 저항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7천원 벌었으니까 20% 먹은 거 아닙니까? 맞죠? 20% 수익 잘 챙기고 베리 굿. 야, 이게 그죠? 24% 같잖아요, 그죠? 야. 자, 정열님은 주식을 그래도 조금 할 줄 아시는 분 같아요. 여기 상승 이후에 옆으로 횡보를 가볍게, 그죠? 큰 폭으로 안 빠지고 가볍게 횡보하다가 5일선 인근에서 딱 상승한 거 보고 그냥 샀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33,000원이라면 여기 샀다. 여기 샀다. 1번. 이야, 그럼 제법 주식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4만 500원을 팔았다. 추세 무너진 것 같으니까 팔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다. 1번. 여기 샀다. 1번. 와우, 대박. 포인트 맞아요, 여기. 안 그래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웅 날아가더라고요. 이야. 그죠? 일단 다른 이야기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거기 사셨다면 대박이에요. 그죠? 그러면 전일 방송 올려드렸습니다만 시장 분석과 수급을 분석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시장 판단과 수급을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 일단 시장을 판단해보니까 별로 안 좋아. 그죠? 미국 시장 떡락 나왔고 우리나라 시장 겨우 반등하다가 미국 박살났으니 밑으로 까질 거 거의 자명해. 일단 시장 안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군들의 업종이 어느 업종이 좋은가 생각해보면 닥터케이가 생각하기는 IT 전기전자 자동차 그리고 5G 이 정도가 괜찮아 보이는데 제약바이오 종목인 HLB는 업종이 안 좋아. 그죠? 동의되실 겁니다. 왜? 돌려보니까 전부 우하락이야. 나머진 볼 것도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야 이거 뭐야 메디포스트 여기 올라갔다 여기 까지는 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그죠? 자, 메지온 하나, 메지온하고 그죠? 헬릭스미스 그죠? 정도는 어떨지 몰라도 나머지 상당히 아직까지 하락 추세에서 돌려내기 힘들어 보이고 HLB 이제 반등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너무 급등락하니까 업종이 별로다.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럼 개별 종목의 수급을 봐야 되겠죠. 개별 종목의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제법 많이 매도 나오고 있다가 전일 이제 매수세 좀 잡히고 전전일 기간 조금 잡히고 있다. 이것은 하락 방향으로 때렸던 숍 방향으로 때렸던 공매도가 자 먹고도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환매수 좀 들어오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다. 그리고 나머지 뭐죠 이슈 포함돼서 올라갔을 텐데 본인은 매매 잘 했으니까 일단은 저항권입니다. 저항권이니까 조금 더 눌려줄 때까지 기다리시기를 권유 드릴게요. 그리고 곧 죽어도 HLB 해야 되겠다. 이제 21선 돌파했거든요. 그러면 어느 부위가 지지고 어느 부위가 저항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이제 간파가 된 상황입니다. 자, 3만원권 지지 예상되고 43,000원권 저항 예상되는 박스권 아마 이룰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뭐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죠. 그러면 와우 되게 좋은 겁니다. 만약에 전략을 드릴게요. 다음 주 초반에는 시장이 안 좋을 거기 때문에 조금 관망하셨다가 만약에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돌파하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나리오 한 두 개 정도 제시해 드릴게요. 좋은 겁니다. 그냥 따라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요. 너무 단기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라타고 눌려주는 거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평선들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5일, 20일, 60일 정도로 돌파했다면 위에 120일과 240일의 저항은 있습니다만 이제 제법 상승 추세로 전환하려는 의지가 상당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67,600원까지도 반등 노려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올라갈 때 따라가지. 물론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사람 따라갈 때요. 그러나 잘못하면 물려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위로 강하게 올라간다면 눌려줄 때까지 한번 기다렸다가 43,500원 선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상승 시도 넣을 때 따라 들어가는 전략 1. 그 전략 안에 세부 전략으로는 첫 번째,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라 한 종목이 한 30% 미만으로 사야 되는 것이 포트폴리오 운용의 기본 원칙인데 10% 샀다 이거죠. 근데 밀리죠? 이평선들이 올라오거든요. 우상향 유지할 거예요. 당장은. 그러면 21선 지지권에서 두 번째 매수. 그 다음에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면서 지지 한 번 더 할 때 세 번째 매수하면 매수 단가 다 낮춰져 있기 때문에 반등할 때 그러니까 수익 내지는 손실의 폭도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게 첫 번째. 이 첫 번째 제시했던 부분을 설명을 해드렸던 게 S오일이거든요. 그거 나중에 잠깐 체크해봐드리고요. 두 번째, 만약에 밀려버리면 왔다갔다 할 가능성 높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가 월요일, 화요일 정도는 한번 기다려봤다가 이평선 20일이 딱 올라오는 거 보고 이평선 20일에 조정받고 난 다음에 지지를 받잖아요. 본인이 매수했던 단가 비슷하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1차 매수, 2차 매수는 밑에 쳐져버리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락 추세 그대로 그냥 회귀이기 때문에 다르죠. 강하게 뚫고 나면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추세를 돌려내는 우상향 초입이기 때문에. 두 번째 시나리오로 조정받았을 때는 20일 이탈해버리면 바로 그냥 줄여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24,000원 밑으로 깨지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월요일, 화요일 하락 시 HLB 5일선까지 내려올지 아니면 32,000원까지 내려올지 그건 봐야 되겠죠. 그죠? 저라고 그것까지 어떻게 알아맞추겠습니까? 다만 강하게 올랐던 종목이 강하게 빠지면 안 좋은 거거든요. 자, 시장이 월요일날 빠져서 시작할 게 자명합니다. 그 와중에 한 35,000원권 정도로 빠져서 갭 하락하든지 아니면 하락하다가 그죠? 35,000원 이 분봉은 이 분봉인 건 아시죠? 5분봉입니다. 북 빠졌는데 여기를 자꾸 지지하려고 들면 그래도 HLB는 강세 전환 유지하려고 상승 전환 유지하려고 되게 노력하는가 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노선은 본인 매수 단가 정도로 더 밑으로 빠지면 별로 안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렇게 20% 강하게 올랐는데 북 다 빠져버리면 다 토해내는 거 아닙니까? 안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시간을 더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체크리스트 마무리합니다. 자, 시장이 월요일에 안 좋을 것이 자명한데 잘 버텨내고 있다. 그죠? 38,000원과 35,000원 사이에서 잘 버텨내고 있다. 그러면 매수 시도하려는 본인의 시도를 좀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요. 오히려 조금 비틀비틀하다가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 첫 번째 시나리오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조정받을 때 사시면 되고요. 와, 밑에서 잡았는데 가격 엄청 더 줘야 되는데 그거 할 줄 알아야 선수입니다. 왜? 상승 추세 전환하고 우리는 딜러예요. 딜러. 여러분들 뭐 중장기 투자하면서 주주가 되겠다. 이거는 사전적인 주식 투자라 생각합니다. 딜러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장사에서 가격을 만원짜리 받아 들어와가지고 12,000원에 팔아먹는 이 중간 과정 마진을 남겨먹는 게 딜러 아닙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가면 그죠? 잘할 수 있는 단기 매매가 가능한 사람은 만약에 여기 샀다 그럼 여기서 팔아먹었죠. 그죠? 눌려주면 다시 사고 또 올라가면 또 팔아먹고 오히려 눌려줄 줄 알았는데 올라타면 가격을 더 주고도 추세가 살아있을 경우에는 매수하는 게 트레이더입니다. 트레이더 매매를 할 줄 아는 그죠? 그런 부분도 한번 잘 머릿속에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HLB 제법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IT 전기전자 여기부터 빠르게 돌려봅니다. 다른 분도 종목 상담 하실 거 있으면 올려놓으십시오. 자, 삼성전자는 비중 적절히 조절하면서 여기서 적당히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사자 소리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위에 위치했을 때는 그죠? 우상향이니까 사고 팔고 막 했는데
우하락으로 전환해버렸습니다. 모든 이평선 위에 다 있어요. 밑으로 처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하자 소리 안 하고 있는데, 이걸 팔고 난 다음에 뭐로 들어갔다? SK 하이닉스 들어갔다 이거죠. 여기서 딱 사자마자 그 다음날 4% 날아갔거든요. 잘 챙겨 먹고 다시 매수 들어가고 이런 그런 상황인데, 자, 이것은 아직까지 밑에 지지권이 남아있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추가 상승 나오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모습으로 유지 가능하고, 시장이 흔들릴 때 71,500원 여기만 깨고 내려오지 않는다면 양호하다 생각합니다. SDI 강세 종목 딱 기다리고 있다가 잘 들어갔고 지금 괜찮고요. LG전자는 하락 추세에서 점처럼 벗어나지 못합니다. 삼성전기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저번주에 무료방송에서 이거 어때요? 살까요? 넣어 그랬습니다. 밑으로 빠집니다. 그죠? 영관님 아이디를 쓰는 부인 수연님이 살까요? 이거 어때요? 관심 있습니다. No! 하지마! 그랬습니다. 밑으로 빠졌어요. 자, 왜 우하락하고 있습니까? LG 디스플레이 이런 거 여러분도 좋아하실 거거든요. 왜? 우와, 빠질 만큼 빠졌고, 바닥 형성하고 있는 하방 경직 모습 보인다. 이거 올라가면 대박 많이 갈 것 같지 않냐? No! 갈 때 가더라도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하락 추세입니다. 안 좋아요. 레이저 주니 예이야 굿모닝. 현대차 이야기를 안 하죠. 왜 추세 확 무너졌습니다. 닥터K가 현대차를 얼마나 매매 많이 한 줄 아십니까? 여기 사서 여기서 팔아먹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사서 그 다음에 바로 5% 먹고 팔아먹고 다시 사고 다시 팔아먹고 사고 팔고 계속 하다가 이제 안 해. 왜? 하락 추세 전환 일보 직전입니다. 이야기한 거 못 들어봤죠? 그러나 기아차는 우상승하는 중에 박스권 유지한다 이거죠. 시장이 얼마나 안 좋은데 그래도 여기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 죽지 않겠소. 일단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고 이거 예전에 매매 좀 했거든요. 여기서 딱 들어갔습니다. 여기 그죠? 그리고 매매 좀 했는데 너무 지저분해 움직이는 게. 그래 교체인 게 현대차 기아차 현대차 팔고 현대모비스 들어갔고 현대모비스 팔고 기아차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업종 내 자동차 섹터는 괜찮아 보이니까 하나는 가져가겠다. 이게 닥터케이 생각입니다. 자, 한국 조선의 양, 바닥권에서 상당히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상승 추세 전환 안 했기 때문에, 닥터케이의 관심은 아직까지, 좀 더 기다려보겠다. 상승 추세 전환하고 난 다음에 해보겠다. 여러분들,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야, 여기서 잡았으면 좋지 않아. 여기 올라가고 난 다음에,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시죠? 더 올라갈 거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것이 오히려 확인이 되고 난 다음에, 상승 전환으로 확인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훨씬 좋다. 자, 여기 권에도 뭐 살 수 있었겠습니다만, 올라타고 난 다음에 하면 충분히 먹을 거 있고요. 이것이 단기간이니까 그렇습니다만, 랠리를 딱 하는 상황이 딱 나오면요.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우상향, 우량주 매수하는 포인트거든요. 이렇게 하락한 추세를 돌려내는 여기가 50배 곱하기 해보십시오. 130만원권입니다. 닥터케어 여기서 살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나 외국인들은 여기 100만원권에서 기관은 벌써 슬슬 사들어옵니다. 그러나 닥터케어 기준에 안 맞아요. 왜 우상향 이렇게 돌려내야만 저는 선호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잡은 분들은 뭐 잡은 분들이고 저는 기준이 그래요. 잘 안 해요. 어쩌다가 한번 합니다. 어쩌다가. 밑에 있는 추세 밑에 있는 역배열에 있는 건 어쩌다 한번 합니다. 셀트리온도 어쩌다 한번 한 거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돌려내는 여기부터 그러면 딱 보면 여기 샀으면 당장 보면 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잖아요. 그죠? 100만짜리가 30만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죠. 그러나 주 얼마나 많이 올라간가 한번 보십시오. 올라갔다 눌려주고 올라갔다 눌려주고 추세 안 꺾이니까 그죠? 예전 주가로 따지면 280만 건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무너집니다, 이제. 그죠? 무너지고 이 중간 과정에는 하자는 소리를 거의 안 합니다. 여기 정도 빼고. 그죠? 돌려냈으니까 하자 그랬고. 또 무너지니까 하자 소리 안 합니다. 돌려내니까 하자 그랬고. 또 무너지니까 하자 소리 안 합니다. 왜 매수를 하자 소리 안 하는지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이야. 아무리 삼성전자라도 하자 할 때가 있고
하자 소리를 안할때 있다 그겁니다. 무슨 기준이다? 우상향하는 상승 추세에 일 때만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저기 위에 꼭대기에서 하자 소리가 아니라 상승 전환하는 추세 전환 초입에 하자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잘 손실이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 준이가 공부 열심히 하고 있잖아. 최근에 가장 우등생. 하루에 3개 공부해. 요. 딱 그러니까. 맨날 하고 있잖아. 그죠? 그렇게 하는 사람하고, 아유, 지가 막 뭔데 공부하라고. 요새 주식시장 안 좋아. 짜증나 죽겠구만. 그리고 안 들어오잖아. 지금 그죠? 다섯 분 보고 계시거든요. 그분들하고, 물론 주말이니까 경조사 있고 다 바쁘실 텐데, 그죠? 바쁜 와중에, 그럼 공부하는 분들은 안 바쁜 분들입니까? 짬내서 공부하는 사람들과 쓴소리 한마디만 딱 할게요. 우리 유료방에도 공부 전혀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제가 안 좋아합니다. 그죠? 저한테 돈 내고 같이 하는 유료 회원일지라도 공부하세요 했는데 공부 안 하잖아요. 댓글 딱 하나 달았어. 공부 안 합니까? 이러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요즘 바빠서. 머리 아파서. 뭐가 바쁜지 알고 있거든요. 뭐가 머리 아픈지 알고 있거든요. 아, 이거 이야기하면 어떨지 몰라도 방송을 안 들어. 그러니까 이야기할게요. 그죠?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했잖아. 지금 거래 정지돼가지고 상장 폐지 결정을 한 일주일 남겨둔 종목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그게 상장 폐지돼 버리면 스탁론 끌어당겨서 샀기 때문에 돈더 토해내고 돈도 입금하고 끝나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좋다 이겁니다. 그 힘들면 포기할 거냐 물어봤습니다. 주식 안할 거냐? 절대 포기 안 한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장 폐지 결정은 내가 어찌할 수 있습니까? 내가 밤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부처님 다 찾아가 기도한다고 상장 폐지 결정이 안 난다면 그렇게 해라. 그 말은 제가 안 했습니다. 근데 맞잖아요, 그죠? 내가 암만 기도한다고 안 바뀌어요. 그럼 내가 할수 있는 걸 해야 되거든요. 내가 할수 있는 게 뭐냐? 출퇴근 시간에 본인이 공부한다 그랬어요. 쭈니야, 하나에 10분이잖아. 30분 시간 없냐? 국가 정보 요원이냐? 30분 왜 못해? 화장실 앉아서도 하나는 보겠다. 안 해요. 그러면서 찡찡대요. 그럼 싫어하는 겁니다. 그죠?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게 바로 실전에 적용이 되느냐? 아니거든. 또 계속 몸에 붙이는, 몸에 익을 때까지 시간이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쭈니가 이야기를 잘 했잖아요. 자, 좋아요, 엔드, 방송 시청했다고, 밑에 댓글을 남겨야만 닥터K와 더핵 인사가 됩니다. 매일매일 봤다면, 시청 이렇게만 남겨도 되고 밑에 댓글 어떻게 남겼는지 한번 보십시오. 간단하게 요점 정리도 남겨놓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공부 한번 더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은 우상향하는 종목을 선택하라. 밑에다 우상향 종목에 집중. 이거 하나 남겨놓으면 내가 공부되는 거거든요. 리포트 써놓은 사람 많아요. 그죠? 다른 분들하고 비교해보면 상당히 그 부분은 제가 기분이 되게 좋아요. 열정을 가진 분들이 소수지만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좀 더, 그런 분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거죠. 시장 상황이 워낙 안 좋으니까 진이 빠진 분들이 많다는 걸 인정합니다. 자, 지금은 제가 기법 하나 말씀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이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으니까 심리적인 부분과 마인드 정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여러분들께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죠? 방송에 말미에 그런 말 최근에 많이 했을 겁니다.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매매를 쉬는 것은 괜찮으나 공부마저 쉰다면 그것은 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최근에 정열님이 많이 들었다 했으니까 들었을 거 아닙니까? 들었다. 7번. 그죠?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꾸준히 자기 자신의 장단점을 노트에 한번 필기를 해보십시오. 이게 심리학 기법에 나오는 거거든요.
자신이 처해지가 있는 문제점 내지는 여러 가지 상황을 머릿속에서만 그냥 맴돌 게 아니라 노트를 딱 펴놓고 하나하나 기술하는 겁니다. 아까 그러면 그분의 예를 들어볼게요. 나 지금 상장 폐지 대기 일보 직전인 종목, 거래 정지된 종목 하나 가지고 있는데 너무 괴롭다. 1번. 2번. 공부는 해야 되는데 공부를 많이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2번. 3번. 올라가는 종목은 못 팔아서 막 어떡할까 어떡할까 안달이 난다. 4번. 빠진 종목은 그냥 30% 이상 빠지는데도 가만 들고 있다. 등등등등 포트폴리오 사 할 때 비중 조절 30%씩 잘해야 되고 팔아야 할 때 차근차근 잘 팔아야 되는데 분할해서 팔아야 되는데 한 방에 그냥 쏠라당 팔아먹어가지고 추가 상승한 거 다 놓치고 있다. 이런 걸 딱딱딱 적어놓으면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눈에 생각나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쭉쭉쭉 적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정열님, 닥터K가 자꾸 강조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을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반복을 자꾸 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야, 정석적인 거 너무 이야기해 주던데. 그럼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XX야. 정석도 못하면서 뭐, 그러면 고급 아니야? 정석이라도 몸에 배워서 절대로 원칙을 안 어기면서 한번 잘해봐. 그러면 실패하는지. 이렇게 제가, 그죠? 되물음을 날려주는데요. 원래 대빠꾸로 해야 되는데. 그죠? 좀 닥터K가 거친 면도 없잖아 있어요. 왜? 개뿔도 모르면서 찍찍 날리는 거 그걸 최고 싫어하거든요. 그죠? 아니 20일 올라탄 여기 시점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놓고 여기가 매수 시점이라 하는데 여기서 못 샀으면 여기 다시 눌림목 주 가는 이 시점에서 사서 20일 깨질 때 던지고 아니면 많이 올랐을 때는 전고점 부위에서 음봉 떨어질 때 챙겨 나가면 된다. 이게 주식 기초 강의에서 제시하는 팁 1인데 야 이거 너무 정석적인 거 아니냐? 그래 놓고 지금 삼성전자 들어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 정석적인 것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원칙을 어겼잖아요. 우하향하고 있는 종목 밑으로 깨지면 던지든지 아니면 잘 빠져나와야 되는데 반등시 그죠? 지금 매수한다든지 하면 원칙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제 원칙입니다. 그죠? 근데 오랜 기간 동안 보면 그것이 확률이 수익날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길게는 20년 이상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실전 경험으로 경험했던 거를 나름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뭐 팁 1, 2 해서 하면서 경상도 사투리인데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조건적으로 뭐 제 의견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검증을 해보시라 이거죠. 밑으로 이평선 위에 다 있는 이렇게 저항권이 산재한 종목이 더 잘 가는지 아니면 같은 IT군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돌려낸 종목이 더 잘 가는 것인지 빠지더라도 여기 밑으로만 안 깨고 내려오면 문제없어요. 그 전제를 달잖아. 이 밑으로 깨지면 또 이제 저항받을 거거든. 뭐처럼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깨고 내려오니까 저항받잖아요. 이러한 주가가 미리 그 다음 상황이 올라간다면 양호, 밑으로 깨진다면 튕겨 내려갈 것이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왜? 삼성전자가 미리 보여주니까. 그거 한 번 더 그러면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이거 비교로 보여드릴게요. 그것이 많은 시간 동안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같이 참여를 하고 매매를 하다 보면 나중에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어떠한 패턴으로 움직일 것인지. 그죠? 그러면 그 예측들을 맞아 나가면 내가 세운 시나리오대로 계속 지속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변수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시나리오를 적어도 두세 개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상황이 1번의 상황이 비교적 여기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그죠? 1번 자세하게 해서 이거 프린트 스크린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 상황이 1번의 상황이다 이겁니다. 하나를 알려드려도 확실하게 아이고 뭐야 이거 취소
하나를 알려드려도 확실하게, 그죠? 오중중하게 말고. 왜 우상향을 해야 되는지의 이유, 대전제에 대해서 지금 오늘 그냥 방송하는 겁니다. 딴거다 필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현재 SDI는 1번의 상황이 삼성전자의 예전에 이런 1번의 상황이었습니다. 왜? 같이 우상향 돌려냈고 눌려주고 더 추가 상승할 때 사사 해서 잘 처리해 나왔으니까 우상향 돌파해내고 눌림목 쭉 올라가고 다시 밑으로 처지는지 올라가는지의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이 상황이 예전에 삼성전자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 이렇게 추후에 추후에 윗방향으로 자꾸 엉뚱하게 하네. 윗방향으로 이렇게 전환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 내일 그죠? 안 좋게 시작할 거 뻔히 알잖아요, 그죠? 이 밑으로 깨져버리면 이렇게 돼버린다 이거죠. 만약에 이렇게 우상향을 가면 좋겠는데 우상향 가지 못하고 이렇게 2번의 상황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된다? 삼성전자의 상황처럼 이렇게 2번의 상황처럼 이렇게 빠져버린다 이겁니다. 그죠? 이렇게 쭉 빠져버린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좋지 않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를 깨고 내려간다면 여기 무너뜨리지는 순간 비중을 좀 줄이든지 반등을 빨리 못한다면 다 털고 넣어든지 아니면 조금 시장 안정될 때까지 비중을 줄이다가 반등 넣을 때 추가 매수하면서 빠져나올 것인지 그것은 시장의 상황을 봐서 판단할 것이고요. 이렇게 미래의 상황을 삼성전자가 미리 보여줬으니까 아 여기서 지지 못하니까 밑으로 처지더라. 여기서 지지하고 상승하면 좋겠는데 못하고 처진다면 삼성전자처럼 될수 있으니까 잘 빠져나와야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시나리오를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에드님 어서 오시고요. 그렇다면 주가의 흐름은 비교적 비슷한 흐름을 자꾸 패턴을 반복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한번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 어떠한 케이스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주가는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을 한다. 마우스 놔라. 뿅. 마우스. 화면이 너무 커가지고 마우스 못 찾겠어요. 찾았어요. 너무 크다. 줄여야 되겠어. 아시겠죠? 자, 주가는 비슷한 패턴으로 계속 반복을 한다. 그죠? 그러면 SK 하이닉스의 경우는 먼저 누가 그런 비슷한 패턴을 보여줬다? 삼성전자가 보여줬다. 삼성전자가 먼저 시나리오 2번에 대한 흐름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 시나리오 작성 시 참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먼저 시나리오 2번의 흐름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 시나리오 작성 시 참고.
조금만 더 줄여야 되겠다. 그죠? 자, 나중에 아까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자꾸 보시다 보면, 아, 이런 패턴, 나중에 여기만 지지하면 이렇게 올라가겠네? 만약에 무너지면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막 무너지던데, 이게 머리에서 자동으로 떠올라요. 나중에 자꾸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하다 보면요. 이 차트를 자꾸 보고 하다 보면요. 그죠? 그럼 여기가 무너지면 확 밀릴 수 있다. 어디까지? 66,000원과 62,000원권까지 밀릴 수 있다.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프린트 스크린 합니다. 주가는 패턴에서 이후의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프린트 스크린 하실 분 하십시오. 됐습니다. 자, 그럼 무슨 싸움이다? 이러한 주식 투자 무슨 싸움이다? 이러한 패턴이라든지 지지와 저항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공부를 충분히 해놓으시고 몸에 배일 때까지 소액으로 충분한 트레이딩을 거친 후에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세워놓은 기준으로 얼마나 잘 실행에 옮기느냐가 전부인 게임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지. 무슨 기법을 몰라서 뭘 몰라서 못한다. 그거 아니에요. 그죠? 아닙니다. 자, 자동차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조선주 아까 좀 보고 있던 와중인데, 그래서 조선주 이제 돌려내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좀 멀었다. 삼성중공업이 수주를 되게 많이 했다. 그렇게 가볍게 뉴스에서 봤어요. 돌려내고 늘려주고 하면 관심 있습니다. 이제 조금 관심 가질 거예요. 이거 뭐하고 비슷하다? 이거 헬릭스 문서하고 비슷하네. 그죠?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자꾸 비슷한 게 눈에 보인다니까요. 그죠? 헬릭스 문서는 여기를 안 무너뜨리고 만약에 더 대박 간다? 대박인 거죠. 그죠? 삼성중공업 여기 한 단계 더 레벨업 하면서 헬릭스 문서와 같이 안 밀리고 저 이평선 여기 위에 위치하지 않는 것만 헬릭스 문서하고 약간 달라요. 올라가고 눌려주고 하면 이평선 쫙쫙쫙 돌려내면 이제 관심 가질 거다. 헬릭 스미스는 돌려내고 모든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놨다. 근데 매수하지. 너무 부담스러워요. 여기 이격이 너무 큽니다. 이평선의 특징 중에 하나. 이격이 크면 좁히러 오거든요. 이 좁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조정 바닥에 좁혀진 겁니다. 그러면서 올라오고 내려오고 하면서 뭉치고 다시 확장되는. 출근길 10분 이평선에 대해서 방송해 놨죠. 이격이 크면 좁히려 들고, 그죠? 확산됐으면 다시 수축됐다가 다시 확장되려 하는 게 이평선의 성질입니다. 자, 건설주도 이제 낙폭 워낙 과대하니까 반드시도 나오고 있는데 그냥 지켜보는 겁니다. 그죠? 닥터K가 휴가 때 휴가 가지 않고 방송 생방송 하루 종일 하고 막 그랬거든요. 나가자님이 요새 바쁘신가 모르겠는데, 그죠? 저도 뭐 야간 방송 잘안 해서 그렇습니다만, 여기 15년 동안 들고 온 이거 반토막 났는데 던집니다. 던지지 마! 딱 그랬습니다. 대놨는데요. 빼! 요! 그리고 여기 위에 4천원 이상까지 노려볼 수 있다. 4천원 이상 갔네. 이분 2천만 정도 제가 벌어드린 거예요. 그죠? 5만 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죠? 자, 별로 좋지 않습니다. 다 건설주 안 좋아요.
통신주도 안 좋습니다. 매우 안 좋습니다.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자, 면세점, 백화점 이런 쪽, 그죠? 신세계, 롯데신라 별로, 다 별로예요. 다 별로입니다. 화장품 다 별로입니다. 롯데쇼핑 이제 살짝 돌려내려는 시도하고 있어도 별로입니다. 마트, 대형마트, 혼밥 쪽, 그죠? 집 가까이 있는 그냥 편의점 가지, 마트 잘 안 간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요새 다 뭐 시키지, 마트 잘 안 간다, 그죠? 심지어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까요? 저희 아버지가 75세인데, 야, 내가 신세계 몰에서 이거 위에 셔츠 샀는데 괜찮나? 신발 이거 2만 원 하던데 괜찮나? 이럽니다. 75세인데 핸드폰으로 그거 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다고 뭐 핸드폰에 되게 밝고 이런 분 아닙니다. 그만큼 이제 온라인 쇼핑 쪽으로 대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철강 관련은 한 번을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안 좋아요. 자, 화학주도 좋은 거 없습니다. 야, 뭐 전부 안 좋다 그러냐? 이거는 괜찮다고 여기다 올려놨네. SKC. 올라가네. 그죠? 이거 쭈니가 사고 팔고 몇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무너지네? 왜? 우상향이니까. 그죠? 왜? 우상향이니까. 그죠? 자, 아까 설명한다 그랬습니다. HLB 그분 나가셨는데, S오일 여기서 사셨던 분이 있었어요. 와, 이거 단기 고점인데요. 밀리면 20일 지지하면 더 추가 가능하고 적당히 빠져나올 수 있다. 그 전략을 보여주는 게 S오일입니다. HLB의 아까 말씀드렸던 전략. 그죠? 그래도 이렇게 돌파 좀 시도 넣어다 밀리니까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대박 밀려버리면 여기서 샀는데 밑으로 더 처질 때 추가 매수 의견은 안 드린다 이겁니다. 그죠? 아까의 HLB는 이렇게 미래를 그렇게 보여주네. 올라탄다면 좋은데 밑으로 밀리면 어떤 식으로 된다? S오일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밀릴 수 있다. 그때 20일 지지한다면 매수하고 이렇게 할수 있다. S오일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되게 좋지도 않지만 이제 위에 240일 하나 제껴놓고 다 돌려내니까 나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S오일 관심권에 일단 넣습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관심권에 딱 넣어놨다가. 그죠? 네이버 이거 뭐 끝내주기 가고 있는 거고요. 고점 부위 이거 뚫었으니까 차익 실현 다안 합니다. 일부 차익 실현했고 적당히 눌려주고 재상승할 때 추가 매수 팔아먹었던 거할 수도 있고, 더 밀린다면 조금 줄였다가 다시 20일권 지지받는다면 20일 깨지기 전까지는 사고 팔고 한번 해볼 생각이다. 카카오 마찬가지 우상향 유지 중이니까. NC소프트는 여기서 팔아먹고 다른 거 교체했으니까, 그죠? 잘 가네, 그죠? 여기서 샀거든요, 여기서. 그죠? 여기서 팔아먹습니다. 시장 안 좋으니까, 전고점 인근이니까, 그죠? 아프리카 TV는 추세 전환하려면 위로 강하게 갖다 눌려줘야 됩니다. 나머지 음식료주들 별로 안 좋고 한 번을 하자 이야기 안 했고, 금융주들 매우 안 좋아서 한 번을 하자 소리 안 했고, 증권주도 좋을 리가 만무하죠. 보험주 완전 안 좋습니다. 그죠? 자, 5G 대장들 그냥 빨리 돌려볼게요. 자, 어차피 전세타 가볍게 빨리빨리 돌려볼게요. 자, 우상향 잘 가고 있는 KMW 신나게 사고팔고 하고 잘 들고 가고 있다. 아직도 홀딩이다. 오이솔루션 여기 무너지니까 여기까지는 관심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기 때문에 얘 말고 KMW 대장으로 들어가서 잘하고 있는데 얘는 처지잖아요. 그러니까 대장을 해야 돼요. RFHIC 화웨이발 혹시 안 좋은 소식 나올까봐 저 된다고는 했습니다만 관심 있다. 그대로 날아가요. 10%. 이야, 대박. 내일 근데 빠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중국하고 싸운다니까. 그죠? 나머지 시원찮습니다. 우상향 하나도 없거든, 현재. 그러니까 시원찮다고 별로 관심도 안 가지는데, 솔리드는 여기 딱 올려놨지? 요? 그죠? 왜? 돌려냈고, 눌려주니까 가잖아. 이게 다 똑같은 패턴인데, 이것만 해도 된다니까. 여기 보니까, 벌금 거 많이 있잖아요. 그죠? 전일 마이너스였습니다, 시장. 근데 10%짜리, 5%짜리 막 넣는다고요. 다른 날도 한번 나중에 한번 지켜보십시오. 여기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는 게 많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뭐가 핵심인지 알겠다. 7번 눌러. 예야. 우상향. 우상향. 이평선 위에 있는 거 말고 이평선 밑에 깔아놓은 거, 저기 꼭대기에 있는 거 말고 딱 붙은 거, 20일 딱 붙은 거만 하겠다. 수급 좋은 거 하겠다. 시장이 우상향으로 돌아가려는지 기관 외국인이 매수세 들으면서 강한 상승을 하려는 장인지 파악하고 하겠다. 그게 핵심이에요.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딴 거는 곁가지입니다. 곁가지. 상진이 반가 반가. 딴 거는 다 곁가지입니다. 그게 가장 코어입니다. 가장 중심이에요. 우상향 돌려냈을 때 하고 이평선 딱 밀집했을 때 확산을 노리는, 여기서 매수한다. 장대 양봉일 때 거래량 서면 좋고 쭉쭉쭉 양봉 세우고 올라가면 양호. 던질 필요 없고 20일 깨질 때까지 들고 가봐라. 수익 나네. 이게 주식 상처부 탈출 팁 1입니다. 이것만 해도 되는데 뭐라고? 정성만 가르쳐준다고? 에라이 에라이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이거만 해도 된다니까요. 이거만 해도. 이거 마무리 해놓고 셀트리온도 그렇게 했으면 되는지 안 되는지 보여드릴게. 그죠? 이거 하자 소리 안 합니다. 걔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깔게요. 여기서 0.8% 먹고 좋다고 수익 올리냅니다. 하면 되겠습니까?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개박살 안 났으면 다행입니다. 닥터킹 여기서 사서 여기 무너질 때 던지라 하는데 이만큼 올라갈 때 뭐 하고 0.8 먹고 좋았다고 수익 올리냐, 그죠? 깨질 때 던졌을까? 만약에 들어가서? 던졌으면 잘했지. 박살. 휴대폰 부품주가 별로 안 좋아요. 박살이 났어, 박살이. 그러나 UTI 괜찮아요. 내일이라도 매수 포인트 나온 겁니다. 이거 벌써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딱 올려놨잖아. 추세가 딱 살아있으니까. 지금 현재 휴대폰 쪽으로는 UTI가 최고 좋아요. 이거 같이 공부 한번 해요. 이거 유리 쪽인 것 같았는데. 카메라 윈도우, 그죠? 카메라 핸드폰, 그게 보면 껍데기에 보면 이렇게 유리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이게 괜찮아요. 왜냐? 여러분, 새로 넣은 핸드폰에, 상진아 이야기 한번 해봐. 새로 넣은 핸드폰에 카메라 몇 개 들어간다 그러대? 틀려도 상관없어. 알 거야 아마. 형은 딴 거 이야기하고 있을게. 새로 나온 카메라에 핸드폰 몇 개 정도 들어간다? 세네 개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핸드폰을 하나 파는데 두 개? 틀렸어. 최근에 넣은 거 세 개, 네 개가 기본이야. 최고 좋은 하이엔드급, 그죠? 그 이상 막 들어갑니다. 그러면 핸드폰 파는 업체는 한 개 팔았는데 안에 부품주들은 막 세 개, 네 개 들어가니까 휴대폰 부품주들이 좀 좋았던 겁니다. 그런데 조금 처져요 요새, 그죠? 그러나 UTI는 관심 가져볼 필요 있다. 왜? 수급도 보니까 기관이 쫙 들어오다가 조금 최근에 파는 걸 외국인이 손바뀜 해주네. 노 프라블럼. 살만하다. 2만원 초반 정도, 2만 천원 정도 권역에선 사볼만 한데 시장이 어떨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돌려보다가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종목을 뽑아내는지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쭉 돌려봐요. 야, 무너졌네. 별로. 무너졌네. 별로. 이거 뭐하고 비슷하다? 삼성전자하고 비슷하네. 되게 비슷하네. 그죠? 잘 올라가다가 무너진 거 어떻게 돼? 올라가 튕겨 내려왔어? 이거는 안 튕겨 내려오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는 안 튕겨 내려오는지. 이것도 올라가다 무너졌네. 올라가니까 튕겨 내려오네. 이게 정석입니다. 정석.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정석이에요. 정석. 그런데 그 정석을 빠지는 게 정석인데 강하게 돌파하면 우리한테는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정석은 빠진다. 정석입니다. 우리 안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노트9에 3개다. 그죠? 자, 이런 것도 와이솔도 여기서 사서 30% 먹어가지고 좋다 했던 종목인데 말을 안 꺼내요. 왜? 우상향할 때 여기서 잘 사가 30% 먹어냈는데 던지니까 쭉 빠지고 최고점에서 던졌어요? 안 해. 말을 안 해. 삼지전자도 30% 먹었어요. 그죠? 언제? 여기. 여기. 쫙. 그죠? 그 다음부터 이야기를 안 해. 그죠? 자, 휴대폰 요새 왜 별로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뭐 우상향으로 잘 가는 게 거의 없네.
와우, 시노팩스 이거는 그죠? 국산화 성공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외, 그죠? 그죠? 우상향 괜찮아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휴대폰이 요새 좀 별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코오롱, SKC 코오롱 PI 여기 딱 있을 겁니다, 어디, 그죠? 여기 있죠? 왜? 딱 돌려놓고 이제 딱 띄우면 여기 전고점인 33,000원권 정도는 저항받을 수 있어. 왜? 이평선 마지막 거 하나 남았거든요. 240일 하나 제외하고 나머지 다 밀집돼 있고 이제 위로 딱 띄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는 겁니다. 코오롱, SKC 코오롱 PI는 일본 수출 규제 중에 우리나라가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분야를 그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장에서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남북 경협 빠르게 돌려볼게요. 할 만한 거 거의 없어요. 좋은 사람들 좀 빼고 밑으로 다 꼬꾸라져 있어. 난내 기준대로 말씀드려. 그죠? 위로 올라간 거, 오른쪽 위로 올라간 거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없어. 그러니까 안 한다 그럽니다. 안 해. 좋은 거 하나도 없어. 미사일 또 쏘았어요. 그런데 좋은 사람들 괜찮다 그럽니다. 그죠? 이거 갈 가능성 있어요. 당장은 어떨지 몰라도. 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처럼 밑으로 꼬꾸라져서 저항 잡고 봤다가 밑으로 처지는 게 정상인데 뿅 위로 한번 치고 올라오네. 이거 애국주 테마하고도 조금 있어. 애국 테마하고도. 왜? 팬티 만드는 회사 아닙니까? 개성공단에 관련돼 있는 거거든요. 대북주 그리고 애국주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이거 약간 관심 있어요. 그죠? 벌써 관심이 늘어났는데 대박 팍 올라간 거 봤습니다. 8%. 그죠? 닥터 K는 남북 경협 최근 들어서 여기서 임금부터 좋은 사람들 말고는 이야기한 적한 번을 한 적이 없어요. 자, 결론적으로 여기 이후에 만약에 물렸다 치더라도 가장 양호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만큼 추세가 중요한 겁니다. 나머지 하나도 우상향한 거 없어요. 공기청정기 앤드 정수기 이런 렌탈 쪽 괜찮아 보이는 거 없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이제. 자, 상진이가 오택으로 오 전일 지금 시간 외에서 상한가 배팅 나오는데요. 상진이 여기서 잘 던졌겠지. 잘 던졌다. 1번. 뭐 당연하지. 여기서 샀는데 그지? 10%까지 올랐는데 밀린다? 그거 눈뜨고 보면 된다 안 된다? 던졌겠지. 던졌겠지. 10% 들고 있다? 10% 먹었다? 10% 먹었잖아. 만 원에 샀는데, 그러니까. 그지? 봐봐, 상진이 공부 좀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진이가 썼던 기법은 여기를 지지하고 있으니, 오택이 캐리어 에어컨 회사거든요. 여기 안 무너지면, 여기 무너지면 던진다 생각하고 들어갔겠지. 한번 배팅해 보겠다. 그것도 기법 중에 하나는 있으니까, 그럼 한번 잘안 하는데, 크게 칭찬할 수 없다고는 했는데, 거기에서도 뭐 크게 살만하지 않은 자리는 아닌 게, 자, 하락 목표치 한번 또 보여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오늘 제목을, HLB하고, 그 다음에 오택이 하락 목표치. 하락 목표치 이야기. 야, 이번 시간, 그죠? 여러분들, 제법, 내용 괜찮지 않습니까? 매번 괜찮지만. 이런 거만 하지 마라, 그럽디다. 이런 거만. 재수 없다고. 근데, 재미삼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너무 딱딱하게만 이야기하면 무슨 재미가 있어요. 혼자서 막 신나게 떠들고 있는데. 그죠? 13,700원의 고점에서 여기 저점이 11,600원입니다. 대략 2,000원의 폭입니다. 대략 2,000원의 폭.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2,000원 빠진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9,600원이죠. 맞죠? 상진아. 11,600원에서 그지? 11,600원에서 2,000원 빼면 9,600원이잖아요. 얼마를 찍었어? 이거 뭐 평소 이야기하는 거하고 다르게 그냥 끼워 맞췄냐?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이중바닥 자꾸 형성하고 본인이 이야기하듯이 많은 거는 지지할 것 같아서 들어갔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했냐?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면 위에서 밀리는 조짐 보이면 던져라. 갭 상승까지 해가 시간가에서 시간 외
에서 상한가 배팅 넣습니다. 그래, 좋아. 만약에 미니멈 던져야 돼? 잘 던지고 넣으니까 잘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밑으로 쳐지면 매도해야 된다. 손절해야 된다. 강력하게. 라고 이야기했고, 하락 목표치.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락 목표치, 셀트리온에도 적용했습니다. 13만 4천원 이야기했어요, 저는. 근데 13만 7천원 찍고 올라갔습니다. 와우, 3천원. 3천원 차이 나는데, 10몇만짜리 3천원 차이 나면 거의 맞춘 거 아닙니까? 하락 목표치 상승 이후, 아, 산정 이후에 매수 가능한 기법입니다, 이게. 따지자면. 자, 프린트 스크린. 그죠? 뭐 하나 이야기가 본물이 터지니까 줄에 줄을 잇고 있죠. 지금 1시간 한 20분째 방송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루 종일 해라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열과 성으로 그죠? 호응만 해주신다면. 근데 지금은 배고파서 안 되겠어요. 지금 적당히 하고 마무리 할 겁니다. 저는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시청을 많이 안 하시는지 정말로 궁금해요. 나는 알고 싶어요. 얘기를 해주세요. 그죠? 이선씨의 알고 싶어요 라는 노래였는데 알고 싶습니다. 왜? 조회수가 100조에도 안 나오고 강의 내용이 제법 괜찮다고 저는 자신이 있는데 왜 그렇게 보지를 않으시는지 정말로 알고 싶습니다. 목이 너무 말라요. 딱 10초만 기다리고 계십시오. 자, 상진아, 뭐 때문인지 이야기 한번 해줘 봐봐. 내가 너무 거칠게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자꾸 잘 맞춘다고 재수 없게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맨날 비슷한 것 같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자꾸 셀트리온 안 좋다 안 좋다 하니까 싫어서 그런 건지 한번 답해 줘 봐요. 여러분들 듣고 계신 분들. 그래서 제가 참고를 하고 바꿀 부분 있으면 참고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왜 그런 것 같아요? 인기가 없는 건 맞아요. 노출이 돼야 볼 텐데 구독이 2300명이 넘는데 자주 안 보면요. 제가 핸드폰으로 유튜브로 이렇게 자주 보거든요. 예전에 자주 들어갔던 구독 채널은 그러니까 내가 안 보면요. 어느 순간 상단에 노출을 안 시킵니다. 유튜브가 인공지능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이 옛날에 게임 채널 많이 봤는데 요새 좀 관심 없는가 보다. 최근에는 캠핑카 한번 몇 번 봤어요. 예전에 캠핑카만 쫙 올라옵니다. 아, 이 사람이 요새 관심사는 캠핑카인가 보다. 그죠? 몰카 몇 번 봤어요. 막 의자 빼고 이런 거 재밌어서 몇 번 봤는데 몰카만 올라옵니다. 이게 좋은 점도 있는데 저처럼 주식시장 안 좋아서 아, 구독자들이 최근에 막 공부 안 하고 아니면 방송 안 듣고 해가지고 잘 안 보면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일부러 찾아 들어오면 모르겠으나 구독을 알람을 신청해 놓으신 분들은 한 30%로 제가 파악이 되던데 그럼 2300에 30% 같으면 그죠? 한 700명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 분들은 제가 방송을 해도 모르는 겁니다. 일부러 안 찾아 들어오면. 그게 딱 조회수예요. 조회수가 최근에 한 600조 이렇게밖에 안 돼. 그러다 주말 끼면 다들 바쁘셔서 그런지 뭐 400조에 이렇게 막 줄어들어요. 참 이게 그래서 여러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힘도 좀 빠지기도 빠지고요.
지현님도 반갑고. 준이야, 그 이야기야. 그 이야기야. 응? 자기가 관심을 가지는 쪽으로 자꾸 유튜브가 노출을 해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너무 안 좋은 거야. 그 사람이 인지도가 없으면 그 인지도 쌓아나가기가 되게 힘든 거야. 내일 조회수 왜 대폭 늘어나는데? 아유, 예전에는 조회수가 한 1000조회 정도는 됐거든요, 하루에. 요즘에 조회수 너무 없어요. 그 이유, 자꾸 옆에서는 뭐 집착하지 말라는데, 집착이 아니라 사람이 목표를 세우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2년 반째 하고 있거든요, 방송. 한 이왕 하는 방송인데 여러분들께 많은 분들이 들어서 많은 분들이 도움되면 좋은 것이고, 그죠? 저도 좋은 거 아닙니까? 말 한마디 했는데 말도 씨도 안 먹히고 하면 그게 뭐가 좋겠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방송이 많은 것도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왜냐하면 뭐 하나 볼라 했는데 딴게또 올라오거든. 매일 하루에 한개 이상 올라오잖아. 옛날엔 네 개씩 올렸습니다. 네 개씩 올렸잖아, 상진아, 옛날에. 그지? 아침 방송, 점심에 방송, 마치고 방송, 저녁에 방송, 하루에 4개, 5개 하니까 어떻게 보면 희소성이 좀 떨어진다, 그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것도 인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줄였어요, 사실은. 또할 얘기가 이제 시장이 너무 하락적으로 빠지다 보니까 4번씩 할 이야기가 없어, 사실은. 한 번에 내진 두 번의 이야기가 끝나요, 그죠? 같은 얘기 계속 하기가 지겹잖아요, 그죠? 자, 준이가 이야기하는 커뮤니티, 이왕 이야기 나왔으니까 여러분들께 조금 한번 활용법을 말씀드릴게요. 유튜브에 커뮤니티라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닥터케이 이렇게 사이트에, 채널에 들어왔다면 이 커뮤니티를 눌러보십시오. 들어와서 한 번씩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제가 올려놨어요. 그냥 유튜브를 열었을 때잘 뜨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죠? 잘안 뜨는 사람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시큰둥하니까 제가 올리다 말다 하는데, 여기도, 그죠? 아침에 여기 샀던 자리 딱 이야기해주면서 올라가고 있네요, 그죠?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댓글 누가 남겼는지 내가 본다는 게 까먹었는데, 준이가 남겼어. 준이가 남겼어. 이렇게 그러면 참 잘했어, 이렇게. 봐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난리잖아, 이렇게. 그죠? 보기는 뭐한 10분 정도는 보지 않았겠습니까? 만 좋아요는 3개 있습니다, 그죠? 이거를 찍어줘야만 제가 몇 분이 봤는지 알아요. 저는 안 찍어주면 안 봤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림짐작으로 3개 찍혔으니까 10명 봤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뭐, 그죠? 닥터케이 뭐돈 벌었다 이런 거 올리니까 싫은 겁니까? 돈, 제가 돈 벌었다 애는 유독 좋아요 잘안안 꼽힙니다. 저만 달러 가까이 벌고 있어요, 한달 지금 8월달, 그죠? 이런 걸 보시면, 그죠? 이게 많이 체크했다는 걸 표로 해주시면 제가 더 자세히도 하고 더 중요한 거 많이 올릴 텐데 힘 빠지잖아, 저도. 주문 올리면 뭐예요, 그죠? 올리면 뭐 하냐고요, 그죠? 그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커뮤니티로 이게 채널 들어와가지고 커뮤니티 한번 눌러보고 있으면 한번 체크해 주시라.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댓글로 남겨 놓으시면 그에 적절한 답도 해드릴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또 상당 시간 일요일 아침에 여러분들하고 방송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봤으면 봤다고 표를 해줘야 사람이 의욕이 생길 거 아닙니까? 제 좋아요 저한테 꼽아봤자 저한테 10원이라도 도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니에요, 그죠? 최근에 광고비 1000원대입니다, 1000원대. 2000원도 못 넘어가요. 하루 종일 방송하고 해도 최저시급이 얼마입니까? 그죠? 8,000원대 아닙니까? 아, 방송 그렇게 하고 광고료 1,000원, 1,100원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죠? 그거 바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그죠?
조금 닥터케이가 힘 주시려면 뭐 슈퍼챗으로 공식 후원도 가능하고 그거 힘들다 하시면 광고라도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린앤사이언스 이거 약간 틀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관심 종목에 넣습니다. 이렇게 돌려보다가 파세코 창문형 에어컨 이제 날 다 더워졌으니까 이제 뭐 별로겠지. 선풍기 그래 난리치더니 이제 뭐 여름 다 갔으니 그죠?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죠? 모나리자 이거 휴지도 있고 미세먼지 마스크 그죠? 자, 모나리자 국산 뭐 생리대 이런 애국테마 준이 땡큐 우리 레이저 준이 선수가 닥터케이에게 만원으로 공식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액 조정 되지. 최고로 많이 받아본 거 50만원이다. 아니 그 딴 뜻 아니에요. 왜 50만원 받았느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그분이 닥터케이가 20% 전설이 있거든요. 여기서 여기 20% 먹었거든요. 그것도 풀빵으로 두 명이 들어가가지고 사! 딱 이러니까 저도 참여합니다. 4억 7천 질렀어요. 일주일 만에 1억 벌었어요. 그러다 막 50만원 딱 쏩니다. 그죠? 그분도 요새 안 들어오시는데 왜 안 들어오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셀트리온은 그러면 그죠? 뭐 아까 말했던 기본적인 우상향 기법 쓰면 안 되냐? 안 되는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 그죠? 여기 올라탔을 때 20일 여기서부터 시작했다 칩시다. 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 20일 밑에 다 깔아놓고 이평선 다 깔아놨죠. 4. 아직 안 깨졌어. 여기 깨졌으니까 던져. 다시 올라탔지. 다시 4. 또 깨졌지. 던져. 그 다음에 다시 올라탔으니까 4. 횡보에서는 조금 짧게 손절 나와요. 그러나 다시 올라탔을 때 샀을 때 여기 찔끔 손절했는 거 20일 깨지면 수익이든 손실이든 무조건 던져야 돼요. 그냥 쭉 치고 가네. 그죠? 플러스 플러스 20일 깨질 때까지 여기 정도에서 던질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여기서 던졌다 칩시다. 종가 기준으로 해도 되는데. 그러면 그게 주식 생초 탈출 팁 1이고요. 1. 그죠? 이평선 돌려내는. 그죠? 여기서 사는 게 1이고. 여기서 던지는 게 1이잖아요. 야, 그런데 여기 이격이 이만큼이나 있는데. 이격이 이만큼이나 있는데. 이 다 토해내 이게 아깝잖아. 레이저 준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팁3 적어봐봐. 이 복습이야 복습. 공부 신경써가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팁3 적어봐봐. 후원도 했으니까 또 1대1로 좀 붙잡고 좀 이야기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 농담이에요. 팁3 팁1은 이평선 올라타는 여기에서 20일 깔아놓고 사는 거 이게 팁1이고 팁2는 이평선 20일 깨질 때까지만 사고 팔고 한번 해보자 팁2고 팁3는 올라온 거 많은데 토해내기 싫으니까 여기 5일 이평선 깨고 내려오는 장대 음봉이 차익 실현하는 포인트다 팁3 팁4 이평선 목표치도 이렇게 나오고 난 이후에 삐져넣는 밀리는 모습 보이면 선제적인 매도 가능하다 T4 이 간단하게 이거 하나 가지고 다 되는데 그죠? T2만 해도 되잖아 그죠? T1과 2 그런데 이제 상승 추세가 지나고 나면 그거 쓰면 안 돼요 전제가 왜? 상승하니까 지지할 때 사고 또 더 위에서 적당히 팔아먹고 하는데 하락할 때는 하면 안 된다. 그게 대전제예요.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하자 소리 안 하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발언은 그렇게 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은 홀딩 가능하나 저는 사자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왜? 바이오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업종이 시장 판단과 수급 분석이 대전제 아닙니까? 그죠? 하고 싶지 않다. 가지고 계신 분만 20만 4천원 이탈하기 전에 들고 갈 수 있다. 만약에 이게 여기 안 무너뜨리고 잘 간다면 이제 상승 전환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패. 상승 전환하지 못하고 10%로 그냥 두드려 맞고 빠졌는데
던져야 된다고 던져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권역에서 안 던졌다면 하락폭 상당히 심하게 두드려 맞고 있다. 단기적으로 20만원권에서 지금 현재 가격만 봐도 15만원이니까 5만원 25% 손실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빠르게 오늘 지금 업종별 한번 챙겨보는 시간 가지고 있으니까 다 챙겨볼 거예요. 전부 다는 아니지만 업종별 섹터로 제가 나눠놓은 거 업종별 체크. 자, 폐기물 관련도 나쁘지 않았는데 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좀 시원찮아요. 자, YNTEC이 살짝 돌려내려고 폼 잡고 있어요. 살짝. 그럼 이렇게 관심에 넣어야지. 준이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뽑아놨다? 형이 일일이 다 돌려보면서 500개, 1000개 일일이 다 돌려보면서 괜찮아 보이는 거를 이렇게 쫙쫙쫙 뽑아놓고 여기 안에서 나중에 매수 매도 하니까 잘 가는 거 아니야. 응? 준이도 이제 조금 늘었을걸 옛날보다. 왜? 보는 종목이 일단 여기 있는 거 먼저 보는 것 같아. SKC로 약간 먹고 나온 걸로 알고 있고 봐봐 올라가잖아. 그지? 만도 들어갔다는 것 같은데. 그지? 만도 들어갔다고 내가 이야기 들었던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나쁘지 않고 그죠? 이평선 다 돌려냈으니까 올라간다면 예전에 하던 매매와 기준이 좀 더 확실하게 변했고 아마 달라졌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이 가장 잘 느낄 겁니다 아마. 자, 괜찮아 보인다는 코엔텍 보고 있다가 확 무너지니까 빼버립니다. 관심에서 확 뺐어요. 없어요 이제. 그죠? 그 대신 뭐로 바꾼다? YNTEC이 돌아서려고 폼 잡네. 이러고 딱 바꿉니다 이제. 자, 예전에 삼성전자가 괜찮다고 막 여기서 했는데 삼성전자가 쳐져버리고 밀리니까 잽싸게 하이닉스 올라탄 거 보고 여기서 사하고 딱 올라가잖아.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죠? 추세가 바뀌면 지 아무리 삼성전자라도 안 한다 이거죠. 그런데 셀트리온 밑으로 꼬꾸라졌는데 왜 자꾸 여러분들 미련 버리지 못하느냐 이야기 해주고 싶은 겁니다. 지금 핵심은 그죠? 언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다시 돌아설 때 관심 가져야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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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돌아서고 이렇게 올라가는지 여부 보고 올라가도 튕겨내려오고 왔다 갔다 할 때 이평선 이제 우상향 전환하면서 이거 쭉 내려오고 상승 전환될 거거든요. 그거 확인하고 해도 안 늦다 이겁니다. 그죠? 왜 셀트리온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계신지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거 내가 안 사면 내가 안 갖고 있을 때 쭉 올라갈 것 같아요? 그거는 여기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을 때 그 다음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안 갖고 있을 때 날아간다고 생각 안 해도 된다니까? 그거는 여기에서 그 생각을 할 필요 있다니까요. 이렇게 밑으로 꼬꾸라졌을 때는 그 걱정하지를 마시라니까. 그죠? 만도도 빠져나왔다. 잘했어. 그러니까. 제가 준이한테 공언을 할게요. 딴 게 아니라 형이 하루에 3개씩 공부하라는 거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댓글에 준이 댓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나중에 챙겨보세요. 있을 겁니다. 준이가 올 연말까지 진짜 하루 농땡이 부리고 빠지고 어쩌다 한번 빠지는 거 빼고 쭉 하루에 3개씩 보면서 댓글 달고 공부하잖아요. 내년에 공부 안 한 사람하고 비교가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도 살짝살짝 개념 잡아가는 것 같아. 왜? 접근하는 게 이런 거 올라탔다고 내가 괜찮다고 했잖아. 그지? 자동차 부품주 괜찮다 했잖아. 평화전공도 좋습니다. 그죠? 여기 좋다고 딱 올려놨잖아. 그죠?
그런 메커니즘을 어느 정도 캐치한 것 같아. 이제 딱 접근하는 종목들이 우상향 아닌 거는 내 몰래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올려놓은 종목군들에서는 준이는 최근에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아, 왜 우상향 해야 되는지 알겠다. 시장이 그렇게 박살나는데도 이잘 가는 종목들 뽑아놓은 건잘 가네? 뭐가 핵심이다? 하락하던 거 돌려내고 옛날엔 저점에서 잡으려고만 자꾸 노력했는데 그거 아니고 가격을 더준 듯해도 상승 전환된 종목들 딱 눌림목 구간에서 지지권에서 들어가니까 수익이 잘 나네. 준이는 그거 하나만 딱 실천해도 됩니다. 그거 하나만 실천해. 딴거다 필요 없어. 잘안 깨질 거야. 잘 깨지는 거는 손절해버리면 돼. 뭐 언제? 추세 이탈할 때. 그것만 해내면 이제 잘안 깨지기 시작하는 구간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시스템 반도체 쪽 체크합니다. 야, 후성은 그죠? 너무 급등나서 위험하니까 여러분들께 말씀 안 드리고 KCTEC 이거 괜찮아 보여. KCTEC 여기 있죠? 여지없이 있어요. 그죠? 그죠? 이거 뭐하고 같더라? 아까 본 거하고 같은 거 있던데? 솔리드하고 비슷하네? 솔리드하고 비슷하잖아, 그죠? 그거보다 더 비슷한 거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올라갔다가 눌려주고 다시 가고. 솔리드. 이 밤의 끝을 잡고 있는 나의 사랑이 더 이상 초라하지 않게. 나를 위해 울지 마, 난 괜찮아. 솔리드. 그 솔리드 아니죠? 그죠? 솔리드하고 좀 비슷합니다. 보다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죠? 자. 아침을 안 먹었더니 배 되게 고파요. 그죠? 게시텍 관심 있습니다. 딱 올라타고 눌려주고, 그죠? 이거를, 진폭을 조금 좁게 보면 뭐하고 비슷하다? 풍국주죠. 그죠? 올라타고, 그냥 옆으로 기고 있잖아. 이평선 밑에 다 있어요. 오일선 하나 딱 빼고. 그 전에 추천했을 때는 오일선 위에, 이평선 다 깔아놨기 때문에, 빵! 한번 뛰으면 22,000갈수 있다 했는데, 시장 안 좋은데도 잘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죠? 슈리님, 반갑습니다. 슈리님이 일요일날 방송이 다음날 장사미천인데 그죠? 다음 주 장사미천인데 고 이야기는 옛날에 한 이야기입니다. 일요일 방송이 없으니까 좀 아쉬워요. 그 말이 걸려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진심이에요. 저는 세심한 남자입니다. 그죠? 왜? 다음 주에 뭐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서 전략을 다 제시해 드리니까 도움 되거든 사실은. 자, 국산화, 불화수소 이런 부분 때문에 동진세미캡. 근데 너무 이슈화하고 있는 거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썰브레인. 네페스토. 야, 관심 있었는데 대박에 그냥 막 대본에 그냥 여기 뚫고 올라갑니다. 뺐거든요. 여기를 딱 무너뜨리고 좀 시원찮아서. 와, 이거 근데 조금 너무 고점 보인대. 일단 강한 놈이 강하니까 일단 넣어놓습니다, 다시. 테스나도 여기 관심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돌려내고 눌려주고 약간 왔다 갔다 하다가 빵 뛰어 올라가거든요. 관심 있어요. 이오 테크닉스도 벌써 관심에 있었잖아. 그죠? 이게 벌써 관심이 있었거든요. 여기, 그죠? 전고점 돌파 시도 나옵니다. 자, 뭐 어떤 게 관심 있다 하는가 하고 어떤 게 관심 없다 하는지 잘 한번 여러분들 돌려보십시오. 일정하잖아, 일정하잖아, 기준이, 그죠? 가장 핵심이 그겁니다. 일정한 기준을 정해야 된다는 거. 자, 핀테크, 그죠? 핀테크 쪽으로 관심 있어요. NHN, 사이버 결제 이거. 이렇게 눌려주면 좀 관심 있는데 기회를 안 줍니다. 이거 준이가 그랬잖아. 여기서 야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60일 지지하고 볼린저밴드 지지해 놓고 있으니까 붕
이야, 놀랬을 겁니다, 본인도. 다음 주안 좋죠. 안 좋은데, 종목이 다안 좋진 않다 이겁니다. 종목 돌려보면서, 내가 시장이 안 좋으면 안 할 텐데, 만약에 조금 좋아지는 모습 보이고, 해야 되겠다 싶으면 어떤 것을 해야 될 건지 지금 장사미천을 지금, 그죠?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 좋다고 손 다 놓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 뜻은 아니겠지만, 다음 주 안 좋을 걸 모른다면, 그죠? 모른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죠. 미국이 3%씩 막 빠지고 있는데, 그죠? 그런데, 전일도 안 좋았는데, 닥터케이 포트폴리오는 여기 전부 빨개요. 전부. 보이십니까? 5%짜리도 있고, 플러스가. 그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기억 안 날지 모르니까 보여드릴게. 시장이 마이너스 0.14였고요. 시장이 마이너스 0.53이었습니다. 빠졌어요. 플러스 아닙니다. 그런데 시장이 마이너스인데 벌게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우상향하는 종목들, 여기 딱 있는 종목들 주도주만 골라서 매매하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 이유 때문이다. 닥터케이가 잘 찍어서가 아니라, 물론 잘 찍어서도 있지. 요. 그죠? 그 주도주군이 어딘지를 잘 파악해내고 접근하니까, 그죠?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장님이, 그죠? KM 수익 잘 챙기고 있다. 그죠? 자, 스마트 팩토리 종류. 러버러버만 좀 괜찮아요. 그죠? 왜 괜찮아? 올려 타고 난 다음에 딱 눌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어요. 그거보다 더 그간 삼성 SDS 이런 것도 안 쳐줘. 그죠? 가격이 너무 싸가지고 좀 그래서 그렇지. 나머지 밑에 다 깎으라지 있으니까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어요. 똑같아요. 자, 이거는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눌려줄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데. 그죠? TPC. 일단은 넣어놓습니다. 너무 많이 오르고 했는데 지금 당장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눌려주면 여기서 샷 합니다. 여기 꼭대기에서 안 따라 들어가고요. 보긴 벌써 봤어요 저거. 근데 그냥 패스했습니다. 어디를 들어갈까 고민했으면 삼성 SDI 같은 거 들어갔었으면 됐죠. 그죠? 한 번 두 번 사고 이러면 적당히 됐었죠. 같은 거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언제까지? 무너지기 전까지 계속 사고 팔고 합니다. 평소에 관심 있게 사고 팔고 했던 거 그거 접근하시면 돼요. 자, 면세점 관련 그리고 화장품. 아, 빨리 돌려봅니다. 좋은 거 있는지 빨리 돌려봅니다. 그냥 종목 이름 안 될게요. 좋은 거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좋은 게 없어. 하나도 없어. 아직까지 없습니다. 좋은 거 없어. 와, 이거 막 날라갔는데 밑에서 빠진 게 얼마입니까? 그죠? 뒤늦게 위에서 그냥 테마라고 따라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아작납니다. 저항권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신발 의류 빨리 봅니다. 필라 코리아. 아, 자회사가, 그죠? 분식회계 논란이 있습니다. 중국. 그죠? 무너지고 있습니다. FNF 이거 관심 있거든요. 왜? 돌려내는 조짐 보이잖아.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죠? 있습니다. 관심 있어요. 신성통상 사실은 여기가 매수 포인트인데 안합니다. 패스합니다. 그냥. 직장인들 많은데 너무 가벼운 거 할 수 없어요. 잘못하면 박살납니다. 먹기보다. 엔터테인먼트 괜찮아 보이는 거 없을 겁니다. 없었어요. 하나 또. 그죠? 오른쪽 위로 가는 거 있는가 보십시오. 야야야 지나갔잖아. 오른쪽 위 지나갔잖아.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도 안 보여. 오른쪽 위가 NC소프트 했잖아. 그죠? 사고 팔고. 그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먹었습니다. 여기, 아, 여기서 팔아먹었구나. 그죠? 아니다. 여기서 팔아먹었다. 그죠? 정확합니다. 나머지 관심 없고요. 항공 여행주. 아, 참.
제가 다른 사람 한명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할랍니다. 그냥 패스합니다. 우리 장모님이 또 이거 샀어. 근데 미치겠어. 사위한테 좀 물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죠? 삼성물산하고 대한항공 갖고 있습니다. 우상향인지 한번 볼게요. 미치겠습니다. 그죠? 삼성물산 이거 완전 꼭대기 샀거든요. 이제 돌아서려고 하고 있고. 참 미치겠습니다. 그죠? 대한항공. 그죠? 밑으로 그냥 팍팍팍팍 기고 있는데 뭘살 데가 있다고 삽니까? 그죠? 참 답답합니다. 말안 들어요. 그죠? 말안 듣습니다.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좋다 이야기. 뭐. 아니, 그 사람보다 제가 자격증도 있고 제가 훨씬 낫죠. 돈 받고 그래도 방송한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못 살겠다, 못 살겠어, 진짜. 에어부산 이런 뭐 가벼운 종목들 그냥 패스합니다. 항공주 뭐 별로 좋을 것도 없어요. 그죠? 여행을 가야 뭐 항공도 좋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자동차 부품. 자동차 부품 비교적 괜찮아요. 비교적 괜찮습니다. 만도 괜찮고. 에스모도 비교적 괜찮아요. 근데 조금 등락이 있습니다. 그죠? 평화전공 괜찮다고 다 올려놨잖아요. 그죠? 나머지는 별로입니다. 밑으로 갈수록 별로예요. 그러니까. 같은 섹터 안에 있어도 순번을 그렇게 어느 정도 정해놨어요. 밑으로 갈수록 별로입니다. 자, 2차전지 화학 쪽. 자, LG 화학 별로고. 자, SDI가 괜찮다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LG하고 비교해보세요. LG하고 밑으로 하락 추세입니다. 안 해, 그러니까. 그죠? SDI 한다고요. 아, 저 설득하고 싶지 않아요. 방법은 다 있는데 본인이 선택 안 하시는데 제가 뭐 어떻게 합니까? 똑같아요. 클릭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뭐, 클릭은 본인이 하는 거라고. 클릭은 지금 방송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암만 밑으로 까지는 거 하지 마라고 해도 방송 때는 아 그런가 했다가 아 대박 빠져 있는 거 저거 진짜 저점일 것 같아가 딱 사버리고 하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금액 장난 아닙니다. 금액 장난 아니에요. 손실 금액 장난 아닙니다. 2억 9천 이상 손실이에요. 금액 장난 아니라고요. 그죠? 뭐 이렇게 말하면 제눈 제가 찌르는 건지 몰라도 여러분들도 그런 기준 안 갖고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삼성물산을 얼마에 산줄 알아요? 18만 건에 샀어요. 18만 건에. 제일 모직 때. 그죠? 제가 농담 비슷하게 어저께 우리 처갓집 식구들 좀 만났거든요. 장모님 안 계셨는데. 농담 비슷하게. 생전에 본전하기 힘들 수 있다. 그랬습니다. 생전에. 그죠? 여기 완전 최고 꼭대기 샀거든요. 왜? 삼성물산이 삼성 관련해서 상당히 이슈가 있어요. 제일모직하고의 합병할 때 비율을, 그죠? 제일모직을 이재용 부회장이 갖고 있었거든요. 유리해라고 삼성물산 비중을 훨씬 많이 쳐줬어요. 제일모직에. 그래, 깜방 가 있죠. 누가? 국민연금 이사장 출신. 그죠? 문형평가. 그 사람 있잖아요. 왜? 우리 국민연금 돈 3,500억인가 손해봐가면서 저기에 합의해줬거든요.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지금도 시끌시끌 하잖아요. 그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죠? 지금 28일입니까? 29일입니까? 그죠? 또 뭐, 있잖아요. 그죠? 선고입니까? 아니면 뭐, 판결입니까? 재판입니까? 어쨌든. 그죠? 이재용 부회장도 저 그날 연관 있잖아요. 그죠? 뭐가 좋아가 올라가겠습니까? 그죠? 반토막 났는데 힘들어요. 그죠? 그럼 던져야 되는데 어디가 지지고 저항이고 그런 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왜 사셨습니까? 친구가 삼성물산 아 제일모직은 괜찮다던데. 그럼 친구가 팔아라 할 때까지 안 팔든지 아니면 친구가 무슨 책임져 줍니까? 그죠? 본전하기 힘들 겁니다. 그랬습니다. 안 팝니다. 그죠? 그러면 제가 아까 그냥 말의 표현입니다. 말의 표현. 생전에 본전 오기 힘들지도 모른다. 그런 한 이유를 설명해 드려 볼까요? 그냥 괜찮아 보이는 종목, 삼성물산 많이 들어본 회사니까 그냥 들고 가면 될것 같죠? 노우라고 말씀드릴게요. 왠줄 알아요? 20년 지나도 본전 안한 종목 있다니까? 언제? 제대로 안 사고 꼭대기 사면 늘 들어드리는 예지만, 20년 지난 SK텔레콤은 아직도 반토막 밑입니다. 보실래요?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가족을 덜 먹이면서까지 이야기하는 시사하는 면이 있다고요. 1999년도에 핸드폰 광풍 불고 그죠? 난리 났을 때 50만원 꼭대기 샀으면 물렸죠. 자, 그 다음에 아유 그냥 핸드폰 이거 SK텔레콤 대박인데 중장기화 주식 해서 들고 왔죠. 20년 지나도 반토막 넘었다니까. 살라면 여기서 사야 되는데 시큰 꼭대기 사면 20년 지나도 본전 안 온다니까요. 비근한 얘는 어떤 분이 대우건설 15년 들고 있었는데 지금 반토막 넘게 났습니다. 아까 자꾸 방송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본전 옵니까? 반토막 나 있다니까요. 15년 들고 있다고 본인이 이야기했는데 뭐가 중요하다? 그 회사도 중요한데 우량한 회사 맞아요. SK텔레콤. 그러나 살만한 자리 딱 돌아서는 이 자리에 샀어야지 꼭대기에 사면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20년 지난 지금도 손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삼성도 280만원대 샀으면 아직도 손해 아닙니까? 저 우리 엄마한테는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삼성전자 살만하다. 삼성전자 사놔라. 엄마는 주식 잘 모르니까, 그죠? 그냥 삼성전자 적당히 사놓으면 될 거다. 그죠? 뭐 당장 사고 팔고 빼고 할 건 아니니까, 그죠? 뭐, 제가 관리하거나 하는 것 같으면요. 사고 팔고 하겠지만, 그냥 적당하니 들어가면 우리나라 시장 안 망하면 삼성전자 올라갈 만한 지금 중장기 할 만한 자리다 저는 판단하거든요. 추세가 좀 무너져서 그렇지 이거 올라타고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전환해내면 별로 물릴 만한 자리 아니라고요. 좀 들고 간다면 이 중장기의 포인트는 지금 정도에 잡아야 되지 그죠? 저기 위에서 잡으면 그죠? 여기서 잡아놓고 280만원대 잡아가지고 그죠? 중장기 한다고 들고 가면 엄청난 손실 구간 아니었습니까? 그 이야기가 요점이라고요. 이럴 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한 달 전 정도에 쓸 중장기 관심 가져볼 필요 있다고 방송에서 자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분할 매수도 가능하다 그랬거든요. 적립식 펀드 들듯이 한 번 사고 그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니면 그죠? 한 달에 한두 번 적금 들지 말고 저는 삼성전자 살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아직도 변함없습니다. 아직도 변함없어요. 그죠? 아직 변함없어요. 그거는 단기 트레이딩 하는 사람한테는 아직까지 그 이야기는 적용 안 됩니다만 분명히 여기 인근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살 수 있는 구간 왔다 그랬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샀다 칩시다. 11일 정도에 한 번 샀고 두 번 샀다면 평균 단가에서 얼마 밀리도 안 해요. 다음 달에 빠져가지고 이만큼 빠졌을 때 샀다 칩시다. 평균 단가 이 정도는 되거든요. 반등 나왔을 때 좀 더 사면 평균 단가 또 어느 정도 적용 되기 때문에 적금 들패야 20만원 적금 들패야 삼성전자 다섯 주씩 사라. 권유 드릴게요. 지금은 할 만한 자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신 아무 때나 하지 말고 그죠? 딱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보시라. 주식에 대해서 그죠? 중장기로 하고 싶다면 그죠? 그렇게 해보시라. 그보다 더 잘하고 싶으면 그죠? 공부해가지고 닥터 K가 말하는 우상향 종목들 사고팔고 하시면 되겠죠. 그거 머리 아프다 하시면 그죠? 삼성전자 이런 거 사놓으면 돼요. 그죠? 그리고 내년에 빠져있는지 올라가 있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그죠? 살만한 자리가 다 있는 겁니다. 살만한 자리가.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에 올라가 있는지 내려가 있는지 한번 보자니까요. 왜 그런 말 하는 줄 알아요? 우리나라 시장을 만약에 들어올리려면 삼성전자를 안 데리고 가면 안 돼요. 근데 최악의 상황으로 만약에 저점을 무너뜨린다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분할 매수한다 이거죠. 첫 번째 분할 매수 들어가는 시점이 그렇게 나쁜 위치 그렇게 고점이 아니기 때문에 분할 매수 착착착 들어가면 큰 문제 없다 이겁니다. 와이파이 이상하면 해상도를 좀 낮춰보세요. 우측 상단에 있는 해상도 그럼 끊긴 것보다 좀 나을 겁니다. 그러면
약간 흐릿해질 수는 있어도 해상도 너무 높으면 좀안 좋을 수 있어요. 야, 일진 모텔이 이제 뚫어버리네. 그죠? 이것도 여기 있잖아. 그죠? 우리 팀K 인원들이 어떤 줄 알아요? 일진 머트리얼 들어갑니다. 저는 사실 좀 별로였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저항권인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조금 별로이긴 한데 좀 여기에서 팔아먹어. 딱 그랬거든요. 이날입니까? 그 다음날입니까? 한번 봅시다. 요거 깨지는 거 별로 안 좋아 보였댔으니까 이 뭡니까? 수요일이네. 21일. 저 여기 맞네. 그러니까 제가 상황을 기억하거든요. 여기 정도 돌려냈다고 산것 같아. 그래갖고 탁 올라갈 때 여기서 꺼놓먹었다 그러더라고요. 2%, 풀었습니다. 이야. 죽이네.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분봉매매가 막 돼요. 그죠? 결국 뭐 들고 있었으면 더 올라갔습니다만, 그거 꺼놓먹고 또딴데 들어갔으니까 별 문제는 없는 상황인데, 이제 들썩들썩하고 이평선들을 이제 봐가면서, 그리고 분봉들 봐가면서 이제 대응하는 수준까지 이제 같이 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다. 야, 이거 지금 2차 전지 쪽도 좀 들썩들썩해요. 일단 관심권에 넣어놓습니다. 전기차 S&T 모티브, 이건 벌써부터 얘기를 한 종목인데 이런 거참못 잡아가 아쉬워요, 조금. 그죠? 그래서 과감하게 그냥 KMW 들어가 버렸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이거 눌려주면 들어가려고 했는데 다 놓쳤어. 싫다. 여기 전고점 여기 딱 지지되면 반등 가능하니까 사. 여기부터 그냥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해서 지금 30% 이상 먹고 있습니다. 그죠? 누적으로. 시리님은 한몇 프로 먹었는지 한번 남겨보십시오. 시리님도 10% 이상 먹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기억나요. 지금 우리 팀 K 인원인데 현재 알바하고 계시고 현재 같이 하고 있지 않은 인원인데도 많이 먹었을 겁니다. 그죠? 메커니즘 알거든요. 그죠? 한번 팀K는 영원한 팀K예요. 제가 그죠? 챙기고 있지 않습니까? S&T 모티브 관심 있고요. 자, 수소차 관심 있습니다. 일진다이아 어저께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였고요. 일진다이아 이거 괜찮아요. 순번을 올려야 돼. 우리는 풍국주전 가지고 있다 했고. 자, 음식료. 관심 하나도 없어요. 음식료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삼양식품 괜찮아 보인다고 딱 올려놨어. 올라갑니다, 일단. 그죠? 다르잖아요. 돌려내니까 관심 딱 가집니다. 실적이 괜찮다 그럽니다. 할랄 쪽으로도 이슈 있다. 동남아시아, 그죠? 이슬람 교인들 못 먹는 부분들 빼고 라면 만드는 거 이거 이슈화 좀 되고 있고 매출 좋다 이러거든요. 삼양식품 눌려주면 관심 조금 있습니다. 샘표 이건 안 할랍니다. 그죠? 미국산, 그죠? 대두 이런 거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 그냥 옛날에 한번 잠깐 했던 건데 패스입니다. CJ 시푸드, 후쿠시마산 산 일본 수산물 이런 거 검역 두 배로 강화하겠다. 날라갔습니다. 날라갔네. 그죠? 케이티엔지도 약간은 관심 있어요. 근데 얼마나 뭐잘 갈란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다 돌려내니까 이제 좀 관심 있다고 여기 들어가 있네. 그죠?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 다 돌려보고 이렇게 넣어둔 거기 때문에. 자, 편의점 관련주들 조금 뭐 갈듯 말듯하다 밀립니다. 그냥 패스입니다. 건강식품 관련 별로고요. 증권주 아까 뭐 대충 봤는데 별로 좋을 거 없죠. 자, 다한 번씩 돌려봤습니다. 53,400원에 사서 62,500원이니까 9,000원 정도 지금 수익 난 거잖아요. 그죠? 9,000원이면 그죠? 5,000원에 9,000원이면
거의 20% 직전 아닙니까? 그죠? 야, 대박. 진짜. 그죠? 자, 열정적으로 방송하다 보니까 2시간 가까이 방송했습니다. 닥터K도 잠을 많이 설쳤어요. 아까 우리 지연님이 그죠? 전부 안 좋게 보던데요. 그래서 시장이 낙폭이 상당히 심하니 참 월요일날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하니까 잠이 잘 안 와요. 그죠? 원래 잠도 없습니다만 잘. 그죠? 자, 일단 시나리오를 그렇게 작성해야죠. 마무리합니다. 밑으로 하락에서 출발할 것은 자명해요. 자명하고요. 예전 상황처럼 갭 하락했다 하더라도 끌어당기면서 끝내는 양봉을 반드시 시연해야 된다.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스트레이트로 밑으로 하방으로 그대로 꼬꾸라지는 음봉을 시연한다면 되게 좋지 않다. 그것은 양대시장 동일하고요. 자, 기관 외국인이 죄송합니다. 기관 외국인이 이렇게 전일처럼 좀 끌어당겨주면 이러한 상황 나오기가 더 용이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그냥 비중 축소 내지는 하방으로 같이 때려버리면 밑으로 푹 빠질 겁니다. 그러면 시장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신규 매수는 자제하셔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지지저항 잘 살펴보시고 시장이 빠지더라도 무조건 다 빠지진 않는다. 어떻게? 이렇게 닥터케이 포트처럼 시장이 빠져도 이렇게 오히려 더 가는 종목도 있더라. 그래서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고요. 시장 안정될 때까지 신규 매수 자제하십시오. 그리고 공부는 쉬어도 된다? No. 공부를 하면서 시장 돌았을 때까지 차근차근 준비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슈퍼챗입니다. 오늘 준이님이 만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자발적 시청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좀 날려주십시오. 닥터케이 방송 괜찮다 생각하시면요. 광고 1,000원 정도밖에 못 벌어요. 광고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되니까 좀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 방송 출근길 10분으로 주식 초보 탈출하기 6회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10분 정도니까 1시간 조금 넘어갈 거예요. 공부 안 해봤다면 1회부터 6회까지 공부 한번 하면서 다음 주 맞이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